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치료약에도 쓰인 최고의 식품 한 가지입니다. 이 식품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항암제에도 이것을 활용해서 약재로 쓰인 식품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버섯.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 계속 이제 버섯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버섯이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버섯 같은 거, 암이 내가 좀 걱정된다, 혹은 암을 앓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버섯을 많이 드시면 좋은데요. 버섯류에 함유된 다당체. 이 다당체라는 것은 당의 분자가 수십 개 이상 연결된 건데, 이것이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표고버섯의 다당체는 렌티난이라는 약품명으로 암의 치료약으로 쓰입니다. 이게 대체 어떤 효과가 있길래 쓰일까? 우리 몸의 면역을 높여주고요,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고버섯을 직접적인 암 억제 작용이 있는 약재하고 이 표고버섯을 같이 사용하여서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보통 이 약재인 렌티나는 혈관에 주사하여서 이제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내가 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표고버섯을 음식으로 먹었을 때도 이 표고버섯이 가진 암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이 고민이 되실 건데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구라식의 교수팀에서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 실험용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 것이죠. 그 결과, 발암 물질만을 준 쥐에 비해서 발암 물질과 함께 표고버섯을 준 쥐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활성 수치도 발암 물질을 주지 않은 정상적인 쥐보다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쥐한테 발암 물질을 다준 거죠. A의 쥐하고 B의 쥐에게. A의 쥐에게는 발암 물질만 준 거고, B의 쥐에는 이제 이 표고버섯을 함께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살펴봤더니, NK세포가 표고버섯을 준 쥐가 훨씬 더 활성화되었었던 거죠. NK세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암세포를 잡는 그런 세포죠. 또 활성 수치도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 NK세포와 함께 암세포를 공격하는 매크로파지, T림프구, LAK세포의 활성에 있어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면요, 10마리를 이제 발암물질만 주고요, 발암물질과 함께 표고버섯을 준 쥐는 17마리였습니다. 발암물질을 주니까 당연히 그 쥐한테는 암이 다 생겼습니다. 발암률 100%였어요. 근데 똑같은 조건 하에서 표고버섯을 줬을 뿐인데 발암률이 52%가 된 겁니다. 거의 절반, 17마리 중에서 9마리만 암이 생긴 거죠.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암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표고버섯이 얼마나 이 암을 억제하는 힘이 대단한지, 센지를 볼수 있는 데이터가 될수 있겠죠. 표고버섯과 NK세포의 활성도인데요, 발암물질과 표고버섯을 함께 준 제일 왼쪽에 있는 이제 제 왼쪽에 있는 그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NK세포의 활성도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가운데 발암물질만 준그 쥐, 그 쥐의 NK세포 활성도 봤더니 거의 뭐 10%도 미치지 못하죠. 거의 5% 정도죠. 그리고 발암물질을 투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쥐 보시면은 한45% 정도의 NK세포의 활성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정상 쥐, 아무런 걸 하지 않은 쥐는 NK세포가 45% 정도 되는 거고, 여기에 발암물질을 준 쥐, 그 쥐의 NK세포 활성도는 거의 5%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거의 뭐 10% 정상 쥐에 대해서
정산지에 비해서 10% 정도로 활성도가 확 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표고버섯을 함께 줬더니 NK세포 활성도가 발암물질 투여하지 않은 일반적인 쥐보다도 훨씬 더 활성화됐다는 거죠. 표고버섯이 얼마나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지 엿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표고버섯을 어떻게 섭취하면 될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고버섯 뭐 마트에서 사서 먹으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영상을 보시고 먹을 것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혹시나 이것을 생으로 먹어야 될까? 열을 가면 파괴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먹으면 이게 영양 성분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게 항상 우려가 되는데 이 표고버섯은 말린 것이든 날 것이든 효과가 같다고 합니다. 다당체는 가열해도 거의 효과가 변함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날 것으로 드실 분들은 날 것으로 드시고 불에 가열해서 드실 분들은 가열해서 드셔도 상관이 없다. 분량은 뭐 대략 뭐 하루에 뭐 표고버섯 한두 장 정도 드시면 되고요. 표고버섯은 암을 억제하는 기능 외에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동맥경화를 억제하고요. 변비 해소,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암을 걱정되고 암을 앓고 있어서 이 암을 어떻게 없애려는 그런 측면에서도 표고버섯은 굉장히 훌륭한 식품이지만 암을 억제하는 기능 외에도 뭐 콜레스테롤이나 동맥경화, 뭐 우리가 뭐 생활습관병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들이죠. 대사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또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칼슘의 흡수, 침착을 돕는 비타민 D의 선도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잠시 햇빛에 말렸다가 이용하면은 이 선도 물질이 비타민 D로 변환이 돼서 골다공증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내가 뼈 건강이 고민된다, 걱정된다 이러신 분들은 이 표고버섯을 햇빛에 말렸다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 표고버섯은 항암제에 쓰일 정도로 효과적이다. 말린 것이든 날 것이든 효과는 변함이 없다. 하루에 한두 장 정도를 먹으면 된다. 그래서 뭐 편하게 마트에서 표고버섯 사셨다가 뭐 샤브샤브로 드셔도 좋고 뭐 차를 끓여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양한 음식에 넣어서 찌개에 넣어서 국에 넣어서 편안하게 드시면은 뭐 충분히 표고버섯에 있는 그런 암을 억제하는 효과들을 섭취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식품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항암제가 될 수 있고 그런 약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효과적인 식품이 무엇이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 잘 골라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